자, 지금부터 마진 겹친 현상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마진 겹침은 부모 엘리먼트 아래에 자식 엘리먼트가 있고 부모 엘리먼트와 자식 엘리먼트 모두가 마진 값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겹침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마진 컬랩싱 2.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HTML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HTML 밑에 헤드 태그가 있고 헤드 태그 밑에 스타일 태그를 만들 거고 그리고 스타일 태그 위에다가 바디 태그를 만든 다음에 바디 태그를 그렇게까지만 일단 해서 이렇게 코드를 한 번에 만들었죠. 자, emit으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의 div 태그를 중첩해서 만들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고 id 값이 parent인 태그와 그 밑에 id 값이 child인 두 개의 div를 이렇게 탭해서 만들겠습니다. 역시 emit의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id 값이 parent인 태그에 border는 1픽셀의 솔리드의 토마토 컬러를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child인 태그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는 파우더 블루로 지정을 했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hello world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을 좀 키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부모 엘리먼트에게 마진 값을 주겠습니다. 마진 탑, 그리고 예를 들면 50픽셀이라고 하면 저만큼 떨어져요. 그리고 child 엘리먼트에는 마진 탑을 50픽셀만큼 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엘리먼트는 다시 100픽셀만큼 떨어뜨렸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에 의해서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 된 이유를 아시겠나요? 예, 그거 일단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진 겹친 현상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냐? 여기에 있는 이 border tomato라고 하는 저 코드를 없애버리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저거 다시 쓸 수도 있으니까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석은 코드상엔 존재하지만 컴퓨터는, 웹브라우저는 무시하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이 브랏겟 같은 에디터에서는 커맨드 슬래시 또는 아마 윈도우를 쓰시면 컨트롤 슬래시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CSS의 주석이 앞에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 키를 누르시면 주석이 해제가 돼요. 자, 주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있을 때와 없을 때 parent라는 태그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parent라고 하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의 시각적인 효과, 예를 들면 테두리라든지 이러한 효과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투명해지는 순간에 child의 위치가 휙 하고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 태그와 자식 태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진 겹침 현상입니다. 즉, 부모 태그가 시각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투명한 상태가 되면 자식 태그와 부모 태그의 마진 값이 합쳐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현재 parent의 마진 값은
자, 요 상태라고 하면 뭐죠? 100픽셀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100픽셀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hild의 마진값은 50픽셀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요 태그에 요렇게 주석 처리를 하는 순간에 이 child 태그의 위치가 1위로 올라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id 값이 parent인 이 태그를 선택하고, 여러분 이런 속성은 요 브라켓이라는 에디터가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무시하세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id 값이 child인 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관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child의 마진 값을 올려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child의 마진 값을 제가 올려도 child의 실제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100이 될 때까지. 즉, child의 마진 값이, 위쪽 마진 값이 100이 되는 시점부터 child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다시요. 얘를 50으로 돌리고, 자, 그 다음에 이 parent의 마진 값은 현재 100이거든요. 이 100을 제가 올리면 올리는 그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쭉 내리다가 어디까지 내릴 수 있냐면 이 값이 50이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이 parent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부모 엘리먼트가 시각적인 요소가 없는 투명한 상태일 때 부모 엘리먼트의 마진 값과 자식 엘리먼트의 마진 값 중에 큰 쪽의 마진 값이 자식 엘리먼트의 마진 값으로 사용된다. 또는 자식 엘리먼트의 위치로 사용된다라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마진 겹친 현상입니다. 즉, 부모가 투명하고 부모 엘리먼트의 마진 값과 자식 엘리먼트의 마진 값이 서로 비교했을 때 더 큰 쪽의 마진 값을 사용하게 된다. 라는 것이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케이스에 이로움이 있길래 이런 규칙이 있는지는 저는 사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여러분들 알게 되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한테도 도움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모 자식 간의 마진 겹친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